근데 등 잡고 그렇게 해서 한쪽 발 해서 그렇지. 오케이. 뒤에 조심. 뒤에 바이크 조심. 자. 여기 카페 있더라고요. 자. 좋아, 하경아. 자, 일단 봐봐. 아, 떨궜다. 박스 열답 방법 가르쳐 줄게. 일로 와봐봐. 헬멧을 일단 놔주고. 자, 왔잖아. 도착하면은 일로 와봐봐. 자, 이게 있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누르면, 엄지는 누르고, 얘는 땡기고. 누르라 그랬죠, 엄지는. 그리고 이제 땡겨. 자, 다시 해볼게. 자, 해봐. 이제 다시 땡겨.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헬멧 있잖아. 세나 있는 쪽, 일단 세나 끄고, 전원 끄고, 이렇게 해서 싸. 오케이? 발라클라바 넣어놓고, 장갑 넣어놓고. 여기 하나 떨어졌다. 그렇지. 두개 해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돼. 그리고 닫고, 넣고, 그거 이제 이렇게 넣으면 좋아. 손 이렇게 해봐. 아니, 그건 눌러야 돼. 엄지로, 세게. 잘안 돼? 잠깐만. 해봐. 그렇지. 굿. 개굿. 고생했다, 야. 자, 하경.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셀카봉 들 때. 우리 둘다 방송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들고 있어. 원래 머리 많이 헝클어지고 바이크 타면 좀 약간 망가지게 돼 있어. 머리가 너무 근데 자연스러운데? 뭐 찾아? 빛이 없네. 빛? 머리띠는 있어. 머리띠 있어요? 아니야, 머리띠는 머리띠가 아까 내가 했던 거. 그거라도 줄까? 아니, 괜찮아. 저 빛을 어디다 두었지? 저 두고 왔나? 빛? 빛은 없고. 자.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뭐라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 괜찮다니까. 여기. 그래. 여러분, 안녕. 마기꾼 맞아, 나 마기꾼이야. 머리 엄청 떡졌다. 어쩔 수 없었는데. 포트 신흥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마스크 벗지 마라. 마스크 벗지 말라고. 알겠어. 저 마기꾼이에요, 여러분. 잘 때도 마스크 쓰고 자라고.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알겠어, 안 오늘은 휴왕 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가워요. 지금 몇 시지? 지금? 9시. 몇 시에 출발했더니?
응? 응, 6시. 몰라? 아니, 뭔 6시야? 6시 반쯤 출발했나? 아니야. 훨씬 늦게 출발했어. 7시 출발했어. 아, 그래? 동네 씌워달라고? 왜? 웬 동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금방이긴 해. 그래요? 얼마? 아, 오. 일단 우리 카페 가자. 아, 근데 카페 어디 있어요? 내가 듣게. 아니. 형아, 너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붙어. You have words. 아, 맞다. 그래. 담배 한 대 펴야 되는데. 어, 그러면 가지 어디서 피실 거예요? 저쪽에 여기 제가 여기서 놀고 있을게요, 애들. 이 친구 여러분들이야. 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일로 일로 일로. 담배 가지고. 아, 피고는 저기서 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방송하고 있으면 되잖아. 응. 경비 아재 야간 순찰 도는 것 같다고? 제가 좀 남자 같긴 하죠. 뒷담할까봐. 아, 뒤에 타보니까 파워오빠 근데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좀 뭔가 긴장, 처음에 엄청 긴장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무 피곤해갖고 지금 솔직히 아무나 대잔치. 그래서 조금 잠이 깨긴 했거든. 나 아까 너무 피곤했어. 진짜 거짓말 치고 너무 피곤했어. 인간 에어백이라고요? 오줌 싸러 안 가? 난 오줌 싸러 안 가지. 아, 본인 욕할까봐 오라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도망쳐 여기. 근데 또 왔으니까 근데 너무 힘들다. 어머 누나, 저번에 조개녀 맞아? 나야. 나 머리 엄청 눌린 거 보여? 뒤에서 타다가 지쳤다. 와, 지치긴 했는데 던질 순 없잖아. 같은 사람 맞냐고? 적당히. 근데 적당히 마시려고. 엄청 눌렸어 지금 머리가. 개오바야, 나 빗이 있었는데. 메이저님 혹시 그 코타님 집에 빗 떨구고 왔나요? 아, 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화장 지금 다 지워졌지 거의. 아, 화장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형아, 뭐 있어? 아, 뭐 있어? 네. 오빠 빗 없죠? 빗은 없지. 아, 나 빗 가지고 왔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어차피 헬멧 썼다 봤다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하나 사라. 나 그 빗이 그거야. 올리브영에서만 파는 빗이야. 올리브영에서만 파는 빗이야, 여러분. 아, 어쩔 수 없지 뭐. 빗 없어도 괜찮다. 근데 그 빗이 여기 모발부터 이렇게 좀 잡아주는 빛인데. 여친이냐고요? 동생이에요, 동생. 동생, 동생. 마스크 잠깐 벗어달라고. 오빠, 안 돼. 그럼 사람들 시청자 다 팍나. 시청자 유지해야지. 탈모 있나? 나 탈모 없어. 근데 지금 머리 너무 눌렸어. 부인이냐고? 그냥 뭐 탈모 있다고 생각하고 싶으면 탈모 있다 생각해. 24살이에요 마기꾼이라서 마스크 벗으면 안 돼. 사람들 다 나가. 아, 오늘 울 거 없어. 그때는 서러워서 그랬던 거지. 벗어봐? 싫어. 말로만? 오빠, 여기서 스커트는 아니지. 나이질 오빠. 여기가 무슨 내 방인 줄 알아? 오토바이 타보니까 어때? 너무 힘들어. 근데 처음 타보는 거라서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좀 제가 오토바이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으챈 몇 개인가요? 으챈이 없어요. 죄송한데. 야, 너 몇 살이냐? 반말한 후. 난 너한테 반말한 적 없다. 이제 이름 하경.
빨간 오토바이? 빨간 오토바이 여기 옆에 있는 거? 보행의 자세 몇 개임? 그딴 거 안 해요. 눈썹 니 거임? 눈썹 그렸어. 그러고 나 눈썹 쑥 개 많아. 고향 서울. 아니 왜 이렇게 전자년으로 질문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정신이 너무 없어. 나 졸리다니까. 오늘 몸매 언제 보여주시나요? 보여줄 일 없어 너한테. 유하경 아니고 하경 S2야. 누구지? 파오빠! 나 하경 S2라는 거 말 좀 해줘. 피부과 안 가? 지금 피부 개 아파졌어요. 죄송한데 이게 좀 이렇게 조금 더 좋아보여 이 카메라가 보니까. 신백기 몇 개죠? 아이 뭘 또 그런 걸 시켜. 희유가 미음 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벽집. 하경 벽집 여기선 벽집 안 돼. 그만 좀 땡땡대라고? 아이 알겠어. 범죄도시 스포. 여기서 또 왜 범죄도시 스포가 나와. 최하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브레이크 밟으실 때 효광한테 몸통 박치기 하지 마십시오. 몸통 박치기 안 했어. 나 오토바이 못 타. 하경 S2예요. 하경 S2. 아, 하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더라. 보호장구 옷이 안 맞아가지고. 안에 편의점 있잖아. 라이트 하나만 사와. 어디? 미션이야. 알겠어. 이거 들고? 아, 라이터. 라이터 사오래. 아, 지금 붓기 빠졌어. 내가 봤을 때. 마스크 끼니까 이뻐 보이지. 나 마기꾼이잖아. 뭐 드실 거 없나? 뭐 드실 거 없으신가?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신가? 유하경이 더 이쁘다고요? 그분 저보다 나이 많아요. 아 배고픈데 우리 뭐 사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뭐 먹을까? 거의 방송 가세요. 콘치즈 감자 이거 먹어볼까? 이거 먹을까? 꼬치 먹을까? 이거 하나랑요. 그 라이터. 이거 살까? 이렇게. 코랑 꼬치? 꼬치 사? 꼬치도 사라고? 아, 사지 말라고? 알겠어. 3,500원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샀어. 기다리실 거 아니야. 코토! 오빠 이거 하나씩 나눠 먹어요. 샌드위치. 뭐 샌드위치 먹자고? 하나씩 아니, 나눠 먹어. 카페 있을 텐데 왜 카페에서 안 나? 아 그래 알았어 일단. 뭔가 맛있어 보여갖고 사왔어 일단. 야 그거 남의 오토바이 있다. 아 이거 남의 오토바이. 그래. 일단 올라가자. 아 이거 뭔가 맛있어 보여서 사왔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왕. 오빠 이거 하나 먹어요. 그거? 네. 반반 나눠 먹어요. 너 다 먹어. 아 왜 다 못 먹어? 나 안 먹어도 돼. 아 왜? 아 진짜 내 성이 다 무시하는 거 먹어줘. 왜 무시해요? 편의점 샌드위치. 오빠 저 손 이거 아직 안 닦았으니까 이거 오빠가 주세요. 알았어. 맛있어. 살짝 이런 느낌? 어쩔 수 없어. 눈이 안 보여도. 얼굴 너한테만 해. 나 담배 피게. 아, 앞에다 놓으면 되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그렇게. 오빠 저거 너무 불이 너무 센데? 이렇게 해야 얼굴에 나오니까. 너무 귀신 같대. 우리 뭐 할 것도 없어. 되네. 이렇게 더 이상하잖아. 아, 좀 살겠다. 기다려, 먹고. 각도 조금만 더 내려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밑에 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각도, 각도가 뭐야. 그렇지. 너 오빠 조명 꺼봐. 왜 이래? 형 없으니 나을 것 같지 않아? 괜찮아. 이 여기 지난번에 내 캐릭터 잡았어. 예? 얘 부천이야? 아 오빠 옆에 봐. 부천역인 줄. 오빠 배 안 고파요? 야, 우리 아까 산책 다 잘 나왔다. 마이님 감사해요. 강릉까지 갈 거? 바로? 아니요. 조금만 쉬었다가. 시간 많아.
아, 구경과 닮긴 한 거 인정하는데 뭘 또 여기서 투표를 해. 아, 쓸데없이 저 스타일 좀 하셔라 적당히. 밥 먹는데 왜 이렇게 누구 닮았니 뭐하니 이래. 밥 먹는데 배도 안 건드리네. 아, 밥 먹는데 왜 자꾸 뼈를 때려 아프네. 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 정도면 이쁜 거야. 여친도 없는 것들이 많은 조윤 니은 마음 하나 히읗 히읗. 포트 나이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 고경포. 카페 가자. 카페에서 뭔가 간단하게 먹을 만한 건 있을 거야. 나 미안한데 편의점 샌드위치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좀만 참지. 배고팠어. 오늘 술 먹방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하죠. 해야죠. 해야죠. 방 공기 시원하네요. 여기 뭔가 팔 듯? 안녕하세요. 앉아 있어.
바닥 카드 떨어진다고. 들고 박는 정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짓밟자 또 나오겠다. 아, 근데 아까는 각도가 쓰레기였잖아. 어차피 못생겼다 할 거면. 산이사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유디야? 어디냐고? 모르겠는데? 그 버거 시켰거든? 버거 세트 시켰으니까 버거 세트 먹고 또 저 버거 세트면 그래도 좀 될 것 같아.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치즈 버거. 응. 시켰어 그냥? 네네네. 어, 난 떡꼬치 먹으려고. 아, 네네. 여기서 좀 먹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강릉을 가서 자자. 아, 네네네. 오케이. 괜찮아? 어. 내가 봤을 때 다른 분들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를 잘 옮기자. 너 저쪽으로. 피에다 미음 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차은호와 구경표 디귿 디귿. 햄버거. 저는 일단 도착해서 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어제 먹고. 아니, 나는 일단 떡꼬치만 떡꼬치. 간단하게 먹을래. 어, 배 안 고파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진짜로? 응. 히으다 미음 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왜 둘이 닮았나요? 정도 아니야. 두 살 차이가. 아빠. 아, 근데 12살은 3층 아닌가? 저러쿵쿵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러쿵쿵님이 11만 113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오빠 얼굴 잘 보고 갑니다, 형님. 내 말이. 아직 아빠는 3층? 3층 정도.
그러니까 자꾸 내 나이를 개입시켜가지고 자꾸 네 올려치기 그 좀 그만하시면 아, 좋겠어. 아무거나 올려치기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 나이 빼고 시체라고. 아, 나이 빼고 시체니까 나이라도 밀고 남아야지. 그럼 시체하면 안 돼? 시체하면 안 되냐고? 어, 그냥 시체. 그럼 아까 우리 좀 훈훈한 마무리 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아까 훈훈한 마무리 하는 거 아니었어? 너 시작이야? 누가 이딴 게 아빠 이런. 택배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대관령 넘다가 네? 고라니 칠 뻔했어요. 조심하세요. 택배맨. 아, 어. 형님 대관령 넘다 고라니 칠 뻔했다고 조심하라고. 고라니 나왔어. 그러니까 저녁 밤바리가 무서운 게 좀 그런 거야. 좀 약간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거 칠까봐. 치면 보상도 못 받지. 바이크 망가지지. 나도 다치지. 좀 저녁에 갈 때는 조금 밤바리니까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다. 목소리 크다는 거. 목소리 큰 거야? 근데 어. 목소리 톤이 가끔 가다가 복식호흡이 안 되면 좀 톤이 이상해. 찡찡대는 느낌? 오빠는 복식호흡 어떻게 해야 돼요? 발성 내고. 어떻게 내요? 오빠 노래하시는 분이죠? 아가리 같이 먹어. 응? 아가리 같이 먹어. 아. 아무 말이 난다니까 그냥. 내 말이 없잖아. 힘들어. 배고프다고. 왜 이렇게 나한테만 좀 기준이 없어서. 오디오 강박증 있다고?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근데 뭐 오디오 채우는 거 좋아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아니야 아니야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 그러면 차라리 양평 쪽에서 쉬고 여기서 그냥 술 먹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저 강릉으로 가는 거지. 강릉 가서 뭐 진짜 다리 야무지게 하고 그러고 가도 될 듯? 아니 그냥 강릉으로 넘어가자. 너가 뭐 너가 괜찮겠어? 어 괜찮아. 그냥 어차피 넘어갈 거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남매예요. 그 여기서 술 마시라고 강릉 가면 텐션 떨어진다고. 아, 그 강릉.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누님 갈 때 졸지 마십시오. 너 갈 때 졸지 말래. 응, 괜찮아, 괜찮아. 밥 먹고 가서 컵. 근데 몬스터도 먹고 있으니까. 몬스터 먹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누가 술 마시고 힘들면 내일 안 가면 되지 이러는데. 어쩌다 근데 강릉으로 정한 거야, 오빠? 강릉이 좋더라고. 운전하는데 졸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할지. 최하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도 받아보시려면 낮에 가야 하지 않으신가요? 커피 드세요. 너 몬스터 있으니까 굳이 콜 안 시켰어. 초등학교 때 먹던 거 딱 그 맛이네. 괜찮아. 너 먹어, 너 먹어. 흘리지 말고 먹어. 그래, 손으로 먹어. 와, 나 이 크다. 여러분 이거 어때? 내가 저번에 속초를 한번 갔었잖아. 가다가 들렸던 그 숙소가 하나 있었고 거기 그때 그 국밥집 기억나요? 거기가 양양이었나? 그 강원도 쪽이긴 했어. 원주였나? 거기 가서 술 먹고 그러고 바로 옆에다 숙소를 잡아서 자고 어차피 강릉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 강릉 가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새벽에도 자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맞는 것 같아. 나 그때 숙소 갔을 때 가면서 그 먹었던 술 먹고 그런 거 같아. 그나 맛집이라고 했던데 거기. 거기가 어딘지 좀 확인해보고 거기 부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숙소도 알아봐봐. 거기가 그나마 신내라. 지금 강릉 도착하면 강릉에서 조개구이고 대게구 뭐 이런 거 못 먹어. 어차피 내일 오전에 그런 것도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내일 오전이나 낮이나. 내일 강릉에 돌아오면 되니까. 거기 부근에 숙소 괜찮은데인가 확인해봐.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 타고 가도 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봤어.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나 원래 민폐끼 치는 거 진짜 싫어해. 나는 DJ라고 뻗대고 다니고 이거 존나 싫어해가지고 어딜 가든지 매너 있게. 근데 지금 손님 하는 거 없다? 바로 나 대줄게. 야, 수제버거가 이게 진짜 야무지네. 이거 단품에 만 원이에요. 버거 하나가. 미국 냄새 난다. 응? 존나 맛있네. 해봐. 존나 맛있네. 해봐. 존나 맛있네. 아, 재미없어. 아, 밥 먹는데 왜 그건. 아, 진짜 맛있긴 해요. 저녁에 근데 안주는 어떻게 할 뻔했어? 저녁에 가면서 먹었잖아요, 국밥을.
그럼 거기는 다른 데인가? 투스트로 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투스트로 님이 111,138번째로 핀플럽이 되셨습니다. 투스트로 방문 감사합니다. 호텔 동료 님이 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나 혼자 간다. 혼자. 나 혼자 가서 혼자 발이 방송. 전주 갈 때였던 것 같은데? 아이고 500개 여기 이름이 투스트루인가봐요. 일단 그러면 가는 루트로.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일단은 대박 화장품이 있었네. 감사합니다. 안 먹게 된 부분에 그러니까 안 먹게 된까지 가서 지금 그냥 술 먹기에는 너무 멀기도 하고 거기 지금 여는 데가 없어. 거기 호스텔밖에 안 해. 내 말은 뭔 말이야. 여러분 양만장이야. 가는 길에 좀 술 한잔 할 수 있고 거기 또 이제 그 괜찮은 숙소 알아봐봐. 네, 숙소 알아보고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뭐라는 건데? 아 그 사장님은 500개 팬카페 아 진짜?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홍보 빨리 해줘. 나 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도 500개 사주셨어. 와 양만장에 있는 그 햄버거 집이에요. 존나 맛있네 진짜. 거짓말 아니라 투스트로 언제 괜찮지? 투스트로 원주에다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맞아. 팬클럽 천짜리 아니야? 아니야 양통으로 잡아 그냥. 하정 S2로 양통으로 잡아 양통으로. 지금 강릉 아니야. 그때 거기 알지 없는지. 난 사고 났던 날. 여기 양평. 유명하신. 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네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들. 햄버거 맛있네. 저희 먹은 버거는 더블 버거? 더블 치즈 버거. 근데 진짜 완전 미국 맛. 미국 사실 안 가봤어. 그냥 미국 맛. 아 하나 더 먹을 정도 아니야. 배불러 은근히. 배불러. 둘이 나눠 먹어. 맞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양만장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투스트로. 내 방송국이 안 뜬다고? 뭐가? 학영 S2 뜨는데? 나 학영 치면 나와. 유학영이랑 떠가지고 학영 치면 나와. 여러분 그래도 학영이가 잠도 안 자고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전화 한 통에 그냥 바로 달려와줬으니까 고마우니까 학영이 즐거찾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아직 데뷔도 못했대요. 데뷔 못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민심 한국말 없죠? 민다 감사해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온 거에 1.5배를 더 가야 강릉을 갈 수 있어요. 가면 가요. 근데 도착해서가 문제야.
거기 술집이 뷰 괜찮고 내가 거기 조개구이집 자주 가는 데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일 우리가 조금 자고 또 술 먹으려면 또 가서 도착했는데 지쳤는데 둘이서 또 술 먹방 하면 텐션이 그래서 양평에서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술 먹방을 하고 우리가 좀 쉬고 그러고 이제 뭐 널널하게 출발할 거예요. 오전에 차도 일도 안 막힐 거고 주말이라서 굉장히 좋을 거예요. 좋은 뷰도 많이 보여드리고 내일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릉. 네. 강릉 찍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갔다가 그러고 돌아올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세요. 아. 예. 반발이 그리고 위험해. 왜냐면 산골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서 고라니 같은 거 나오면 우리 뒤져 그냥. 그 그라가 아니라. 나 참새 죽였어요. 진짜? 어. 강릉을 찍고 집으로 돌아온 길에 잠깐 쉬었거든?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있는데 앞바 귀가 뭐가 살덩이 같은 게 존나 붙어있는 거야. 빨간색으로 피도 묻어있고. 그래서 뭐야? 그러다 봤더니 참새 날개축제 있잖아. 참새 날개축제가 딱 붙어있는 거야. 어 뭐야 씨발. 했더니 참새야. 어. 투스트록 이미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500개. 저희 투스트록 어? 자주 놀러오세요. 포토 화이팅. 아 사장님이야? 사장님이 아이고. 사장님이야. 아 사장님 근데 제가 시켜먹은 거에 비해서 너무 여러분들 양평의 투스트록 양만장에 진짜 맛있는 수제버거도 있습니다. 투스트록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 내가 봤을 때 시그니처가 치즈버거 말고 다른 것 같아. 새우버거도 좀 맛있을 것 같고 버거 종류가 한 6가지 정도 돼요. 예. 저희가 먹은 건 이제 더블 치즈버거인데 존나 맛있네. 어, 맛있어. 여보세요? 어, 말해. 예약했어?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투스트록 돈줄 내러 가자. 가볼 거야. 가서 술 먹고 저기 해야지. 뭐해? 아, 됐어. 어. 아니야, 거기 그 배달의 민족으로 한번 네가 가서 봐봐봐. 거기로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뭐 저 야무지게 잘 시켜봐봐. 내가 알기로는 그 분식 같은 것도 있고 치킨도 있어. 내가 치킨 별로 안 좋아하고 탕이나 아니면 골뱅이 소면이나 약간 좀 이런 그 소맥의 안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튀김류 말고 어 그런 거 해가지고 아니 너무 맛있긴 해. 왜냐면 우리 지금 배불러. 그렇지 많이 시키지 말고. 어 국물류 좋다. 국물류나 볶음류나 이런 거 괜찮아. 국물, 볶음, 아니면 무침 이런 거. 어 가서 슥 보고 나한테 그 메뉴 얘기해 주면 돼. 우리 여기 와서 어차피 한 20분 정도 더 후에 출발할 거야. 어 알았어. 투스트로 이미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 람보 아니고 911 GT3 RS 탑니다. 아이고 투스트로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손님 오셨는데 계속 별풍선 주면서 사장님 아니 내가 저거 있었는데 아닌가? 여기 진짜 사장님이신가 봐. 진짜 사장님인 건데 사장님 어디 계시지? 2층에 계세요? 어디 2층에 계세요? 2층에서 보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 거? 포르쉐타신데 G13 타신데 야무지네. 이거지. 방송을 원래 가끔씩 보시는데 썸네일 보니까 어 뭐야 이조명 우리 가게인데? 어 그래가지고 투스트록에서 아 우리 가게에서 지금 햄버거 먹는구나. 코트가 약간 그 느낌 같은데? 맞죠? 여기 투스트로크예요. 사장님 어디야? 저
저기 안 계신 거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저분. 어, 저분 아니야. 저 계산대에서 하신 분은 아신 나 알아 봐주신 분이고 직원분 쳐다보고 나 있다? 나 있다? 근데 왜 저러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셔갖고 아 그런 말 하지 않아? 응. 알아보셨습니까? 맞지? 이렇게 왜 술 마시는 거야? 아 미쳤구나 존나 마시는 거야 해봐 존나 마시는 거야 해봐 쏭마 마시는 쏭마 마시는 존나 마시는 다시 해봐 쏭마 마시는 뭐야 그게 존나 왜 이렇게 바르게 투스트로 미니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외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자리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네요 아이고 왜 누구 있어? 투스트로 사장님께서 아 지금 밖에 계시다고 같이 자리하지 못해 정말 아쉽네요 아니 근데 저 양만장 자주 오니까 사장님 아 근데 저 버거 존나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존나 맛있네 네 존나 맛있네 와 2,000원 아까 너무 감사하다 멋있다 양만장 꼭 들릴게요 사장님 양만장의 투스트로 수제버거집입니다 한강 다섯 개, 커플 16개 아니지? 아까 떡꼬치만 먹는 다음에 아, 맛있겠네 아, 배 터진다 존나 잘 먹네, 진짜 투스트로 이미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나중에 같이 햄버거 한잔 하시죠. 아유 사장님. 자주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중에 햄버거 한잔 하시죠. 햄버거 한잔 하자고요? 좋습니다. 와 완전 멋있는 풍선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로. 오빠는 잘 먹었어요. 사장님 잘 먹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되게 매출 잘 될 수밖에 없어. 존나 맛있어. 근데 거짓말 아니다. 2층에 인테리어를 못 보여드렸는데 2층에 인테리어가 여기 인테리어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트판 이런 게 있고 네. 여기 이제 라이더들을 위한 스티커류들이 좀 있고 키오스크 있고요. 여기 이제 문구, 완구류들 이렇게 돼 있고 가게 내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직원분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돼 있고 네, 여기가 2층입니다 2층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이쁘죠 그냥 예, 네, 투스트로크 예. 네. 양만장 바로 왼편에 있습니다. 아, 2층은 인싸존이라서 예. 저희 같은 아싸들은 예. 아, 밖에 쪽. 밑에 삼각대 접고 잘하네, 재학 형이. 이 BJ랑 같이 방송하면 좋은 게 2층 보여달래. 보여줘도 돼? 그럼 하경이 형 그럼 올라갔다. 어, 제가 보여드리고 올게요. 카메라 보세요. 가자, 2층 올라가자, 여러분. 2층 올라가요. 근데 여기 떡볶이인데? 분위기 좋다, 완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이 정도?
있어. 여기 앉아서 이제 먹다가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야. 멋있죠, 여러분? 네, 다 봤죠? 이제 나보자. 왜 이렇게 조명이 아주 그냥. 으아! 아, 다 봤어. 야무져. 좀 핫해, 핫해. 진짜, 진짜. 그 여긴 여러분들 수제버거가 다른 거에 좋은 게 패티도 패티인데 버니 미쳤어, 버니. 버니 근데 진짜 촉촉하고 맛있어요. 전 그 빵.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포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사랑해요. 야, 이민정. 사장님 아까 사장님 계셨어. 조심히 들어갈게요. 안녕. 큰손 여기 그만하라고? 아니, 많이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 유아경 아니야. 왜 또 유아경인데 하경 S2. 내일은 아니 유아경 질차 타면 안 된다니까. 나 하경 S2. 그 코트님 봐. 일단 알겠어. 자꾸 내 얼굴 질적 파악하면. 담배 피고 화장실 갔다 올게. 알겠어. 바이크 존나 마셨어. 오. 아니 유아경 아니라니까? 아니 왜 자꾸 유아경이야? 존나 떡떡거리네. 어? 떡떡거려 형님. 오빠 근데 유아경이 질차수가 왜 오르는 거야? 아. 아니 내 질차수 안 오르면 유아경이 오르고 있다니까? 발작할 만하네. 아, 내 질차수가 아니라 유아경이 오른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아경님은 얼굴 공개하는 BJ가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 하시는 분이에요. 유아경 할 수도 있는데 라디오 방송하는 거라서 네, 가시면 알아요. 이미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마워. 안전운전하시고 다음에 500개 떠주셨어. 아, 총 3,000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까 오빠 통화할 때도 또 주셨어.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3,000개 주셨어. 예.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평일날 혹시 되시면은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가끔씩 진짜 양만장 많이 오거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투스트록 화이팅. 화이팅. 그래 유아경 진짜 태. 아, 사장님 대단하시다. 멋있다. 완전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야 그래 유아경님 가서 통편해. 어차피 통편 안 할 거 다 알아.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가 통편한다고 해서 내가 뭐 찝적 뭐 그럴 거 같냐. 파워밖에 없다 진짜. 유아경님 나 얼굴 공개 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제 할 바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것만 좀 들어줄래? 네네.
갔다 오세요. 어디 어, 화장실 갔다, 갔다 올게. 네. 좀 조명 잘 나오고 이런 데 이런 데 안 되고 좋아. 네. 왜 이래? 이민정 아니야, 차네. 오늘 왜 이래, 채팅창? 어, 파워업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 거짓말 안 치고. 하경이 부들부들? 아니, 딱히. 맛있게 먹었어, 오빠. 고마워. 아, 김태리 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정 좀, 이민정님은 살짝 선 넘었지. 이민정 쳐내고. 아니야, 이민정님 안 닮았어. 밑에 다 크서클이야. 나 진짜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도 지금 여기 아이라이너 다 번진 거. 나 진짜 거짓말. 저 진짜 피곤해.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좀 이쁘다. 누구냐? 너 이쁘다고 한 사람?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카페맨 오빠 너무 감사해요. 아, 웃다. 왜 나 못 죽여. 날프라고? 호텔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쁘다고 하면 킥비 주냐? 킥비 없어. 미안한데. 맞아요, 유아경 맞아요. 유아경 지참 많이 해주세요. 어, 파업 너무 피곤해. 근데 진짜로 너무 피곤해. 아, 진짜로? 너무 안 그랬어. 나 하경 S2.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딱히 확인 안 해. 하경이 왜 이렇게 나대냐? 네 방송이나 영정 먹여줘. 네가 먹일 수 있으면 먹여줘. 아,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네. 괜찮아, 놀릴 수도 있지. 안 삐졌어. 안 삐졌어.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역시 BJ라 확실히 방송이 편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뻔뻔한 코트님 감사해요. 내용 마신 거 알아서 상관없어요. 이런 걸로 멘탈 안 나가. 그러려니 해요. 아, 뭐 그리고 그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호텔 농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처자가 참 착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뭐 안 울어.
안 더워. 호텔코지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누구야. 코지 오빠 100개 감사합니다. 발전했다 짝짝짝. 오빠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오빠 고마워요. 눈가 촉촉해졌다. 아, 피곤해서 그래.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피곤할 때 술 마시면 훅 가는데 찐텐 볼 수 있나요? 찐텐? 아 당연히 보여주지 찐텐. 오빠 덜다 100개 주면 오빠지. 전 질문하실 거는 전자년 올려주세요. 아, 너무 힘들다. 어 코트님 똥 싸나? 코트님 똥 싸나? 갈아입을 옷 있어. 근데 오늘은 딱히 노출 없는데. 레전드 2 가는 거야? 아 일단 봐야지. 코트 오늘 교육 부탁한다고?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할지. 유튜브 각도 나오면 좋은 거니까. 코트 노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술 마시고 코트 고통 주자. 아 진짜 어떻게 먹고 바로 싸지? 니 말빨? 맞아. 여러분도 솔직히 말빨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오토바이 많다. 여기 그 양평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어요. 만남의 광장. 이거를 만광이라고 한대. 양평 만광. 왜 만광인가 했는데 만남의 광장을 줄임말이라는데? 별 다 줄여. 별의 별걸 다 줄여. 버거 얼마야? 버거만 10,000원이라 했어. 근데 오빠 진짜 맛있어. 아 양만장. 그래서 양만장 했구나. 만장. 양만장. 만광. 아 만장? 만장? 엥? 양만장? 그래 미안해. 사실 아는 척 한번 해보고 싶었어. 미안해.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회장님과 식대 좋으신가요? 오늘 회장님과 식대 좋으시냐고요? 아 정말 레전드네요. 오셨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코트님. 오빠 좀 이제 오빠도 소통 좀 해줘요. 어 잠깐 쉬어. 어차피 여기서 얼마 안 걸리거든? 형이 아무도 못 잡고 있어. 멘토리 어서 오고. 경비원. 경비원 드립이야. 전마 삐졌어 지금? 아니 하경이라고 지금 뭘 가나오길래 그래? 하경 그 유하경보다 더 위에 나오네 보니까. 애청자 늘었네. 하경 삐졌어? 안 삐졌어. 사람들이 자꾸 유하경 씨 언급해서? 아니 괜찮아. 근데 너 줄차 지금 2,400명이네. 20명 늘었어. 근데 유하경 많이 늘었어. 존나 웃기네. 됐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존나 웃기네. 삐졌네 하경이. 안 삐졌어. 아 근데 또 수목방에서 올리면 되지.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계이야 꼭 성공해서 온태훈 짓밟아버리자. 하경아 꼭 성공해서 윤태훈 짓밟으래. 입맛 진짜 삐졌네. 어, 삐졌어. 미라지동탄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라지동탄님이 11만 1139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스마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이 존예. 자, 잠시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양만장이 너무 어둡긴 하다. 아, 너무 어둡다. 근데 너무 어두워. 여기 왜 이렇게 어둡게 돼 있냐? 장갑은? 자, 소리 킬게요, 여러분들. 아, 들려, 하경아? 네. 아. 여러분, 좀 어두우시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지? 아, 뭐라고? 뭐, 어떤 거? 턱건 제대로 꼈네. 어. 어. 오, 빡빡하게 잘 해놨네.
황영아 여기 가 있어. 바이크 빼고 내가 해줄게. 하, 일단 여러분들 잘 들리시고. 랄프가 보내준 주소로 갈게요. 코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알라무복 삭스. 오케이. 양평에서 쉬고 갈 거야. 2.8km밖에 안 걸리는구만. 오케이. 피자에 소주를 먹으라고? 야, 피자랑 소주랑 맞냐? 하경아? 피소 맛있어요. 피소? 어, 별로일 것 같은데? 왜 하경이 네가 맛있다고 그러면 맛이 없을 것 같지? 말이 없노. 아, 들리세요? 들려요. 아, 밝다. 장가하고. 어, 난 잘 들려. 아지타타 거기서 태워줄게. 네. 하경아, 여기서 너 버리고 가면 개꿀잼 아님? 진짜. 그러면 진짜 귀여워.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버릴 것 같은데? 저 헬멧. 이거 아니, 70만원짜리라네. 아니지. 70만원짜리 헬멧보다 그래도 네가 더 소중하지. 맞아, 확실해? 아, 그럼. 확실한 거 맞아? 그럼. 근데 그 헬멧에 달려있는 세나 있잖아. 걔가 하나에 40만원짜리야. 아, 그러면은 안 버리겠네. 아니야, 그럼, 어, 그럼 안 버리지. 자. 아, 중고로 팔아서 택시 타고 가라고. 어, 그거 아, 또 괜찮네. 그쵸, 그쵸. 일단은 뒤로 좀 빼서 하경이 태워 갈게요, 여러분들. 오이쩌. 박영아, 저기 네 오른쪽 보면은 조명 좀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 뒤에 저기. 어, 저기 서 있어. 네. 자. 아. 자, 박영아, 여기서 쓱 타면 돼. 쪽방향으로 타면 되겠죠? 어, 어디로든 타도 상관없어. 그렇지. 어, 잘 타네. 한번 가르쳐주면 되게 잘한다, 너. 멍청하지 않아요. 방송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 응? 방송 빼고 다 잘하는 것 같다고. 아, 진짜. 또 빡치게 하네. 야, 근데 우리 시청자들 이 정도면은 너 많이 빨아준 거야. 아, 진짜? 그럼. 알겠어. 아, 밝으니까 또 좀 살겠다. 아, 오, 시원해. 와우! 존나 시원하다, 인정?
와, 인정. 졸라 시원하다. 와, 대박. 2번은 맞고 강릉까지는 못 갔을 것 같아. 너무 추워서. 좀 약간 급브레이크 잡은 느낌이 있었는데 손으로 잘 버틴다. 아, 시원해. 완전 시원하다, 진짜. 근데 이 시간에 좀 너무 어둡긴 하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해. 응응. 차라리 술 먹고 둘이 좀 쉬고 그러고 이제 내일 강릉을 야무지게 가는 거지. 아, 맞아, 맞아. 어머머, 위험하다 진짜로. 그 바람이 지금 너무 차서 강릉까지 가기 예전에 조금. 그 강원도를 혼자서 박투어로 간 적이 있었어. 근데 혼자서 이걸로 이제 세나로 음악 듣고 가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거짓말 아니라 어떤 할머니 목소리가 확 들리는 거야, 갑자기 내 세나로. 아씨, 어디가! 이거 소리 지르는 거야. 아, 진짜 나한테 연락 준다고 무섭잖아. 말해봐. 그래서? 나 그래. 나 그때 완전 소름 돋았었어. 요즘 지렸어? 그지. 그 정도까진 아니었고? 아, 그치. 나이가 몇 살인데. 미안. 아니, 이 씨발 새끼는 아까부터 나이 얘기 존나 하네. 이렇게 웃다는 게 좋아? 난 재밌잖아. 아, 막 시청자들도 좋아하잖아. 둘이 개 사이코래, 우리. 아, 역지 말아주세요. 오, 조심해. 근데 진짜 어둡다, 오빠. 아, 씨, 너무 어두운데? 옆에 호수 무섭지 않아? 아, 씨, 뭐 쳐다보지 마. 근데 여기 근데 아침에 오면 진짜 또 해 떴을 때 오면 진짜 대박이야. 뷰 지려. 느낌이 달라? 아, 진짜? 어머. 아니네, 낚였네, 반지터.